뻔뻔하게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왜 시켜놓고 비웃으세요? 네. 이것도 방키 내려주셔야 되는데 방키 내리셨죠? 방키 내려서 연습을 했는데 이것도 다 영상이 안 나오죠? 안녕하세요, 쿤디판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쿤디판다는 어떤 아티스트냐면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메인이 랩이고 힙합이랑 좀 이런 저런 것들을 좀 크로스오버 시키면서 좀 재밌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감히 얘기하자면 앞날이 좀 창창한 힙합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요. 옛날에는 제가 가사를 좀 서사를 신경 쓴답시고 길게 친절하게 풀어냈어요. 그것보다는 단편적인 것들을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가사들이 제일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제랑은 관련 없이 그런 부분들을 멋있는 구도로 보여주는 것들이 정말 좋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앨범의 이름은 이제 모듬 2 더 벤토 나이트라는 앨범인데요. 21년도에 제가 발매한 모듬 1 더 오리지널 사가의 이제 후속편이고요. 대략적인 어떠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가상의 캐릭터 소모즈라는 작고 귀여운 검은 고양이 캐릭터가 이제 스테이지를 깨고 그 게임의 짱이 되는,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편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캐릭터가 짱이 됐다라면은, 2편에서는 캐릭터가 이제 좀 몰락을 한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는 어떠한 과정을 그렸고요. 저 또한 제가 제 안에서의 어떠한 고꾸라짐과 파멸을 느끼고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앨범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컨텐츠에서 라이브 하니까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애창곡 주제는 그 시절 추억을 부르는 노래인데, 우선 첫 번째 곡으로 에픽하이의 트로트를 선곡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힙합을 처음 막 듣고 막 이랬을 때가 중학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죠. 교우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를 약간 좀 오그라들지만 위로해 주던 게 이제 힙합이었고, 그 중에서도 에픽하이 형님들의 음악을 제일 좋아했고요. 제가 아무리 당시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은 친구들하고 가지 못했어도 나름 그래도 같이 갔던 사람들이랑은 다 재밌게 놀았고, 그때 그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뻔뻔하게 부를 수 있는 것들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트로트를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들어볼까요? 우선 들어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시선을 전혀 어디로 두시는지 알수 없네요. 저도 근데 헷갈려서. 아우, 떨려. 안 되는데. 뻔뻔하게 해야 되는데. 바퀴 내려주시죠. 혹시 아시면 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원래 노래방에서 이제 호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꼽으신 곡이 어떤 곡인지 짧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 노래를 이제 제가 97년생인데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 나이대, 나이 오차범위 5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되고. 프라이머리님의 시스루라는 노래고요. 피처링으로 노래 개고수 형아들 이제 자이언티 형님과 개코 형님의 이제 피처링이고 완전 그거죠. 완전 클래식이죠. 그죠, 클래식이죠. 아니 뭐야, 왜 영어로 넘어갔어? 됐다. 이것도 방키 내려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원래 방키 내리셨죠? 뭐야? 다시 가겠습니다. 아, 안 돼. 젠장, 소스를 줘버렸어. 왜 이렇게? 파티 타임 아는 사람 없네. 지도에 앉아있기만 해. 바텐더 뭘 마셔야 해. 그래 그걸로 줘. Cause it's red 음악 바뀌었네. 업템포 그래도 hey. 난 여전해 다운템포. 아 술은 잘 마셔. 그녀 색깔이 맘에 들어 골랐어. 그때 널 봤어. 빨간 스커트 빨간 립스틱. That's a point. 넌 저기서 서 떠들고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Hey, I see through you. 넌 볼 듯 보이지 않아. Yeah, 안타까운 맘에 쳐다만 봤네.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아, 92점. 됐습니다. 아, 근데 좀 높게 준 것 같아. 네. 프리스타일 랩의 핵심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프리스타일 랩을 잘할 수 있나요? 그 사실 프리스타일을 어떻게 하냐 물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 해보고 좀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면서 다 늘거든요. 이게 라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쪽 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레나 노래방 하면은 이제 노래방이 삼음절이잖아요. 그러면은 OAR로 삼음절 라임이 머릿속에 이미 많아야 되고 이 많을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동안 그걸 개연습했으니까 그 단어로. 그래서 뭐 노래방에서 뭐 노래 불러 마치 송대관 뭐 이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아 지금 이렇게 프리스타일 하니까 지금 좀 좆됐다. 그래도 앨범은 잘 될 거야. 안 되면 장을 지질게 내 손에다. 좋습니다. 왜 시켜놓고 비웃으세요? 네. 지금까지 쿤디판다였고요. 이제 라이브 할 곡 이제 소모즈 피버랑 슬립스트림이라고 하는 미공개 곡을 이제 섞어서 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고 금방 나올 앨범 언젠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네, 기대해 주세요. 네. Shout out, 야간 캠. Let's go. 전 최저명의 순간에 학창 그레이다가 날 꺾으려거든 가장 치밀한 스킨 샤워. 그대 알리는 카운트다운 적들의 갑샷이 집을 타이밍에 맞게 터뜨린 박뱅하는 피냐라. 다시 금 퍼지는 아우라 놓친 게 모두 댕겨라. 바짝 출발했으니 내 막차 레이콰자 역할은 메스턴의 오존. 공중에 떠 고속 중인 놀맨 오즈본. 뉴스 터져 붐 소문을 모셔 사방에 흩뿌려진 광선의 드론쇼. 실거 휘둘러 헛스윙 다 NG 그 건네자 항상 이다 맘만 자러 되는 쥐는 탕싸움 난 머보이 샥웨스. 벌 떨구면 점수 다 내는 테트리스. 세계를 계속 들이불러 나라 넷플릭스. 사이 충분한 설득에 부중이 테크닉스. 지옥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아니 실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이 못해 비록했어.
후아가 자리 번질 make it a smoky 요가 flame 쏠라 빔 퍼져 play it a copy 부창을 달리 소공은 애덤의 손길 그 형을 다시 바꿔버릴 infamy is OP 전부 다 고차원으로 행을 해 포키 내 번쩍든 자세 거의 토름의 묘미 cause you can never hide from this 나 밀려 나도 왕자로 월도해 자이든 타이든 기양살이 이제 불러도 내 컴백 기반 약한 놈들 흔드는 earthquake 내 젖 같은 플레이가 받을 칭찬은 뜨겁게 이번 배에 시원하게 다시 open season ain't gotta reach 바깥에 올려두지 높은 기준 방울 기질은 내 소금 친구 아구리 따라와도 침착하네 이 새끼라 소금 칠부 딱 아파지러 왔다 나이 오면 꼬마들 귀신 보내 놀랄 project Wyoming 모름 to come and show 다음 트랙은 produced by MPT featured by a lot of artists yeah Get out, run, 아까워도 반잠을 잠깐 네 탑티어 리스트 스텝 모드 이 추진력을 위해 laid back the tempo 내 실력이 escort 좀 늦지만 했던 like Teflon 너 호가 호위로 얻은 주연상을 뺏고 매길 땐 확실히 매길 full course 샘통 시전 죽여 먹고 최하 서른 이 겟도 가슴 치면 꽤나 비싼 음식 와하고 벌려 아닙니다 무지 공격계자 무식 스텔리 상유지 긴장 풀게 잡히 제게 전환 다음에 원래 모든 업데스에 반전이 동반해 플랫 퍼스틴 이제 내가 네 변수도 지금부로 상상 속 겨울어졌어 fuck I'm a something in the year I'm a 네 꼴이 뒤에서부터 재빨리 왔어 watch You better beware 믿었던지 남길래서 빙긋하는 건 난 순간 폭탄이 달린 시계 네 앞에서 도질 때 내게 따라 let the bombs go pop 이 순간을 위해서 왜 필요한 건 뺐어 이제 내 자리 바꿔 First one close enough to get out run 아까워도 바람이 착한 다음 바로 cut